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365일 햇빛만 내리쬐는다면 땅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때는 비바람도 필요한 구간이 있을 텐데요.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현재 비구름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FA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출발해서 2차 전지나 유통, 그리고 반도체 등 다양한 전방 산업의 자동화 수요를 흡수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현재 역대급 수주 잔고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모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3분기의 매출액은 4,58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0% 증가 예상이고요. 영업이익도 305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0% 정도 하락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실적 약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2차 전지 쪽이 될 텐데요. 2차 전지 쪽의 비중이 작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중심의 구조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BM이 탈피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탈바꿈은 좋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매출 증가액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라든가 수주 모멘텀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신규 수주액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3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고치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어서 24년도까지도 좋은 신규 수주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까지의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현재 4만 6천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0.45% 하락한 34,3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33,350원 선에 그대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LG 이노텍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 회복 둔화로 3분기의 수익성은 현재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폰과 관련돼서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3분기에 보여줄 실적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 이 매출액은 4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16% 하락 예정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0% 하락하면서 컨센을 크게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 아이폰 신모델 상순기 시즌에서 부품과 관련된 공급 차질이 발생해 이 사업부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치는 나오지만 다만 4분기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7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도 8% 넘는 상승부를 보여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0% 크게 올라오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는 나옵니다.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프로맥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프로맥스 비중이 아이폰 시리즈 안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1년 동안의 지속적인 우상향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당장의 3분기 실적이 크게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36만 원 선 증권사는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는 보합권 마무리 지었습니다. 25만 500원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0.6% 반등 예상됩니다. 25만 2천 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